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 것인가 매일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인데요. 주식시장을 가장 잘 이해한 전문가가 누가 될지 수익률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여민 팀장의 지난 세 가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종목, 지난 4월 26일에 하나금융지주 주간 고점 기준으로 7.57% 수익률이었고요. 뒤를 이어서 5월 3일에 SK이노베이션 7.4%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LG생활건강이었는데요. 1.53% 주간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여러모로 높아졌습니다. 뭐 경기 회복, 또 인플레이션 등등 해서 관심이 있던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을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또 마이너스 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공략할지 전략 점검해 볼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에 상관없이 좀 지수가 많이 흘러내렸죠. 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옵션 만기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들 자체가 좀 힘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소비주 중에서 좀 상당히 안정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평균 PE보다 낮은 어떤 저평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율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금액이 단위가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PR보다 상당히 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가 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2월을 좀 고점으로 해서 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어떤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중심 추세선을 약간 좀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잘 지켜가시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면서 LG생활건강 목표 주가 180만 원, 손절가 147만 원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게 될지 업종 공개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저는 건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계속 이 코너 나오면서 좀 다양한 섹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건설 섹터가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 경기 지수가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를 좀 제외를 하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올랐고요. 시장 상승률 7%를 좀 크게 웃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한 달 사이만 해도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일까지 좀 발표된 건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4포인트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2015년 이후에 5년 9개월 만에 상당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건설사들의 좀 신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좀 수주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GS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횡보가 좀 GS건설의 좀 광폭적인 횡보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누드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1,800원에 좀 인수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목조 단독주택 건물 회사를 좀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업종에 대한 좀 이렇게 확장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공장을 새로 좀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300억 원 더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폴란드 공장 증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좀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2023년에 완공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생산 능력 캐파도 25%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사들의 횡보도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재건축 사업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주는 좀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장관 임명에서도 좀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치로 살펴보게 되면 2019년에 좀 부진했던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도 2020년 좀 조금씩 회복을 했고요. 올해는 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H 직원들의 어떤 투기로 인해서 신도시 택지 발표까지는 조금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예정되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뭐 이런 부분들 일정대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런 지역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건설 섹터는 좀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한번 좀 눈여겨보신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정책적인 모멘텀과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 굉장히 높습니다. PER이 낮다는 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을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아, 저는 오늘 좀 삼성 엔지니어링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실적은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사실 뭐 1분기 매출은 살짝 좀 부진했지만 좀 수익성은 좀 크게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7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3.9% 정도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25% 이상 좀 불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분별로 보게 되면 화공 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요. 뭐 비화공도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부분에 모든 섹터에서 좀 약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수주액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16억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난해 매출 기준 봤을 때 2년 반치를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 지금 뭐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떤 예산을 좀 늘리고 있다는 점, 뭐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입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주봉상으로는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뭐 전고점 돌파 매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기관의 어떤 매수세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종가 19,000원이었고요. 또 중동 등 산유 국가들의 다운스트림 시설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수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에 이전에 김영재 영업이사도 얘기해 주셨던 종목 22,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 17,000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